동종이 영상툰.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연두입니다. 제 친구 중에 리본이라고 있어요. 그 친구는 장난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. 얘들아,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연날리기를 할 거야. 다들 연날리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서 날려보자. 히, 재밌겠다. 나는 소원 뭐 적을까? 내가 유명한 연예인 아이돌이 되게 해주세요. 연두야, 너 꿈이 아이돌이었어? 나는 모델 꿈이야. 그래서 모델로 성공해서 뉴욕에 가고 싶다고 적었어. 연두야, 나는 소원 뭐 적었어? 어머, 너 아이돌이 꿈이라고? 아이돌 되려면 엄청 이쁘고 잘생겨야 가능해. 아니야, 아이돌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면 할 수 있어.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. 그랬으면 아무나 다 하지 않을까? 결국 인기 있는 아이돌들은 이쁘고 잘생긴 건 팩트잖아. 뭐하러 혼자 찔려서 발끈하니? 날씨도 더우니까 너무 열리지 마. 수영이 너는 뭐 적었어? 어머, 수영이 너는 모델이 꿈이라고? 모델이 되려면 키가 엄청 커야 하고 다리가 길어야 해. 나 키 더 클 거야.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나도 어른 되면 키 더 클 거야. 그럼 그때 모델 하는데. 우유도 많이 마시고 있어. 키가 크려면 유전자부터 달라야 해. 우유 마셔서 키 크면 키 작은 사람이 왜 있겠니? 다들 연애 소원을 적었지? 선생님은 방학이 365일로 해달라고 빌었다. 자, 이제 날려보자. 연을 날리려면 힘차게 뛰어서 하늘에 날리면 돼. 뒤에서 친구 한 명이 잡아서 같이 달리다가 하늘로 날 수 있을 때 뒤에 있는 친구가 연을 놔주면 돼. 수영아, 나 연 날리는 거 잡아줘. 나도 너 잡아줄게. 자, 이제 달린다. 달려, 달려. 이제 연 뜰 것 같아. 연두야, 연 놓을게. 더 빨리 달려. 우와, 온 힘을 다해 달린다. 우와, 오, 연 난다. 날아. 우와, 연 날렸다. 신난다. 싹뜨. 야, 재밌다. 야, 리본아, 내 연을 왜 잘라? 어떻게 날린 연인데 그걸 왜 자르냐고. 재밌다. 너가 적은 소원이 하늘로 더 멀리 멀리 더 올라가서 소원 이루어지게 만들어준 거야. 또 날리고 싶은 내 연 줄게. 자. 아, 됐어. 안 할래. 수영아, 이제 너 연 날리자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뒤에서 잡고 달릴 테니까 너가 더 빨리 달려. 응, 알았어. 자, 내 연 받아줘. 어? 뭐야? 내 연 왜 끊어져 있지? 나 안 건드렸는데. 너 연 날리는 거 도와주고 지쳐서 앉아서 너 보고 있었는데 왜 끊어져 있지? 와, 연두야, 연 잘 날린다. 킬킬! 다른 거 보고 있을 때 몰래 잘라야지. 바보탱이! 리본이는 정말 장난이 심해. 성격이 유쾌한 건 좋지만 장난이 너무 도를 넘어섰어. 맞아, 리본이랑 친해지는 거 같다가도 저런 장난치면 친구가 맞나 싶어. 같은 반인데 생각해도 좀 그렇고 어떡하지? 얘들아, 무슨 이야기? 너희 아까 내가 연 잘라서 삐졌어? 미안해, 미안.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야. 삐졌다면 미안해. 알았어, 괜찮아, 리본아. 미안해, 내가 미안해서 내가 아끼는 솜사탕 줄게. 나 이거 안 먹어봤지? 우와, 이게 뭐야? 진짜 이쁘다. 솜사탕이 특이하네. 모양도 있고 엄청 이쁘다.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먹어. 그러게, 솜사탕이 요즘엔 이렇게 모양도 있게 나오는구나. 이쁘다. 그냥 사과만 해도 받았을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줘. 고마워, 잘 먹을게 리본아. 너희한테 미안해서 내가 아끼는 건데 주는 거야. 그거 먹고 화 푸는 거다 그럼? 우리 친하게 지내자. 그거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냠냠, 맛있다. 어? 이거 입에서 살살 녹는다. 근데 솜사탕치고는 안 달고 좀 쓴맛이 나는 것 같아. 그래? 나도 먹어볼까? 냠냠. 어? 그러네. 정말 이거 약간 쓴맛이 좀 나는 것 같아. 향기는 달콤하고 좋은데 맛이 좀 특이하네. 아, 웃기다. 진짜 그거 맛있어? 많이 먹어, 얘들아. 윽, 뭐야. 이거 먹자마자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? 배에서 부글부글 거린다. 속 아파. 너도? 나도 그래. 지금 속이 울렁거려. 아, 배 아파. 야, 너희 배 아파? 헐, 어떡하지? 야, 너희 빨리 배 떠. 토해. 화장실 가서 토해. 그걸 진짜 먹냐, 바보탱이들아. 그게 무슨 말이야. 너가 준 솜사탕인데 당연히 먹지. 이걸 왜 먹냐니. 야, 바보탱이들아. 이거 세탁세제야. 우리 집에 엄마가 새로 나온 거라고 사온 건데 진짜 솜사탕 갖고 이뻐서 가져온 건데 니네가 이걸 진짜 먹을지 몰랐지. 어? 그럼 우리 세탁세제를 먹은 거야? 배 아파. 아, 어지러워. 세상에, 왜 갑자기 학생 두 명이 세탁세제를 먹고 온 거죠? 위세척까지 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리본아, 대체 무슨 생각으로 친구한테 그런 걸 먹인 거야? 너 장난으로 인해 수영이랑 연두가 죽을 뻔했잖아. 빨리 위세척해서 다행이지 정말 위험했다고. 선생님 죄송해요. 저는 애들이 속을 줄 몰랐어요. 솜사탕처럼 생기긴 했는데 애들이
입으로 넣을지 몰랐죠. 얘들아 미안해. 나 때문에 위세척까지 하고 정말 미안해. 내가 장난이 너무 심했어. 리본아, 세탁세제 쓰려는데 어쩐지 많이 없더라. 그걸 가져가서 학교에서 장난친 거야? 너 오늘 집에 가면 엄청 혼날 줄 알아. 앞으로 용돈도 없고 외출 금지야. 알았어? 아, 안 돼, 엄마. 잘못했어. 다시 안 그럴게. 나 용돈 없으면 안 되고 필요하다고. 얘들아, 내가 정말 미안해. 장난을 치는 사이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랬어. 내가 앞으로 너희한테 맛있는 것만 줄게.